안녕하세요. 이번 곡은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라는 곡입니다. 먼저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튜닝으로 되어 있고요. 2번 프렛에 카포가 끼워져 있습니다. 전주는 따로 없고요.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. 첫 번째 코드는 A sus2 코드입니다. 2번 프렛에 3, 4번 줄만 잡고요. 오른손 줄 번호가 조금 독특하죠. 5, 4, 2, 4, 3, 2, 3 너와는 다르게 하면서 이렇게 2번 프렛에 4번 줄, 4번 프렛에 6번 줄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. 줄 번호가 6, 4, 1번, 4번, 2번, 2, 3, 4 다음은 지난 사랑에 하면서 2번 프렛에 3, 4, 6번 2, 3, 3번 줄 이렇게 치고요. 다음은 1번 프렛에 3번, 2번 프렛에 2, 4번 줄 베이스는 여기 6번 줄 개방현입니다. 6, 4, 3, 4, 1번 줄 3, 4, 나 하면서 나누는 D 코드 모양으로 4번 프렛에서 잡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치시고 하나 두 칸 내려가시면 돼요. 둘 셋 넷 뒷걸음 하고 C#7의 샵5는 2번 프렛에 3번 줄 4번 프렛에 이렇게 4번 줄 5 3 1 제가 아마 여기 악보 커버 악보는 여기 코드가 좀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가 3번 줄이 맞습니다. 치시고 3번 줄 하고서 3번 줄 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4번 프렛 3번 줄이죠. 해머 온 떼고 2, 3, 4 B-7 2번 프렛 8에 3번 2, 4 여기 칠 때는 이렇게 2번 줄 같이 그 다음에 요 손가락 하나 떼주면 돼요. 다음은 이렇게 칩니다. 이 서스포 코드인데 여기서 잠깐 해머 온을 할 거니까 이 코드 모양으로 잡으시고 치고 여기 3번 줄 치실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을 해머 온 해주시는 거예요. 2번 프렛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다시 떼시고 그 다음은 똑같죠. A 서스2인데 이번에는 2번 줄이랑 베이스 5번 줄을 같이 쳐요.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2번 줄을 해머 온 할 거예요.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C#7은 4번 프렛에 8에 2번 4번 3, 4 다같이 분명 언젠가 다같이 떠나갈 것이 여기도 줄번호가 3, 4, 2, 4, 1, 2 하면서 3번 프렛에 1번 줄과 3번 줄 두 개 치고 하면서 4번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D sus2 D sus2는 2번 프렛 3, 3번 프렛 2번 베이스는 4 생각해 도망치 이건 나왔죠? B-7 여기도 이 서스포에서 이 서스포 해머링 온으로 들어가는 이 서스포 1, 2 그 다음에 다시 2 같이 부른 디서스 여기도 디서스 2 치시고 사실 여기도 이 서스 4에서 2로 넘어가는 거죠. 바라보며 치시고 F#7 2번 프렛에 2, 3, 4, 6번 그 다음에 이 서스 4 치고 이온 D 저 위에 나왔던 코드예요. 4번 프렛에서 D 모양 잡는 코드 산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다시 D sus2 노래들이 여기도 E sus4에서 E
디스디스나 품이. 여기는 E F샵 마이너 7 11이니까 2번 프렛에 3 4 6인데 여기 3번 줄만 앞에서 1번 프렛에서 2번 프렛으로 넘어오는 요런 코드 진행이 많죠. 다시 돌아올 다시 여긴 B-7을 좀 다르게 잡을게요. 2번 프렛에 3, 5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잡고 치시고 5번 줄과 1번 줄 개방연 2번 이렇게 분명 언젠가 다시 스쳐 날 있겠지만 똑같죠? 선을 닿은 날 받아들이겠지만 둘, 셋, 넷 여기 B-7 치시고 새끼손가락을 4번 프렛에 2번 줄에 그래서 B7 가운데 건 떼죠. 자 여기 따다다다 할 때 이 3번 프렛 2번 줄 요 멜로디 하나 들어가줘요.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하고 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나 똑같죠? 그때까지 잘 지 둘 셋 넷 우선 중주로 이어지죠. 중주는 B-7으로 1번 줄 우선 C#-7에 샵5 그 다음에 다음은 A에 G베이스 이렇게 A를 한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G 3번 프렛 6번 줄이죠. 그 다음에 G 요것만 남겨놓고 다 떼면 되죠. 그 다음에 E 서스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느낌을 바꿔보기에 스트로크로 갔습니다. 첫 번째 코드는 A 서스트 똑같아요. 하면서 C#-7을 여기서 이렇게 바꿨어요. 첫 번째 A 서스트 코드를 새끼손가락이랑 약지손가락으로 치면 좀 변하기가 쉽습니다. 리듬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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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치고 이 손가락을 자 그대로 6번까지 올라갑니다. 다음은 1번 손가락으로 4번 프렛에 5번 줄을 잡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6번 줄을 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주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자 여기선 좀 다르게 쳤어요. C#-7에 샵5로 쳤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칠 땐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 4번 줄을 뮤트를 해야 돼요. 이걸 뮤트를 안 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4번 줄을 뮤트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1번 손가락을 3번 줄을 잡고 살짝 위로 올리면 이렇게 4번 줄을 닿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서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6번 줄 뮤트 해야 돼요.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만약에 이게 좀 까다롭다 하시면 아까 위에서 쳤던 C#-7 코드로 하셔도 돼요. 솔직해진 자신이 있으니 자 B-7 둘, 셋, 넷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다 똑같죠? 그 다음에 제 마지막
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다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코드는 D 서스 2코드예요. 눈 마주치며 셋, 둘, 넷, 둘 하면서 이 베이스만 F로 가는 거예요. 눈 마주치며 셋, 둘, 넷, 그때 미안했다고 둘. C#7을 샵5 쳤죠? 그 다음에 베이스만 C#에서 C로 내려오는 거예요. 쳤죠? 그 다음에 얘가 다시 B로 내려오는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야겠죠? 둘, 셋, 넷.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노티 마주치며 베이스 F 그때 미안했다고 셋둘 짝짜자 이렇게 살짝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요. 용서해달라 베이스 C#에서 C 서스 투 그때까지 둘셋 다시 F 잘 지내자 우리 서스 투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.